이거 왜 이래요? 트럭이 택시를 박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아니네. 작업 중인, 아웃리거 내리고 작업 중인 저 스카이 차량이네. 여기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 사람 올라가서 작업하는 거잖아요. 네. 아, 맞네. 그럼 후진해서 박았나요? 택시가? 택시가 어떻게 저렇게 들이받았을까요? 이걸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자, 보시죠. 택시가, 으아, 엄청 과속으로 달려온 택시가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택시가 이 트럭의 앞부분을 다 물어주겠대요. 근데 뒤에 뒷부분에 아웃리거도 약간 좀 수평이 안 맞고요. 그리고 또 스카이, 요쭉 뻗는 거요. 그리고 버킷, 이런 게좀 약간 지금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게 쭉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때 제대로 안 되고 교합이 제대로 안 된대요. 착착착 맞았는데 약간 어긋난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보험사가 그건 못 물어줘. 왜? 아, 그거는. 아니, 앞에 들이받았지, 뒤를 왜 해줘? 그런다는 거야. 아니, 충격이 엄청 셌잖아. 트럭이 그렇게 박살 났는데. 아, 저기, 택시가 저 정도 박살 나면 트럭도 충격이 있잖아. 작업 중인 거. 아, 이거 해놓고 했으면은 충격 때문에 약간 움직임이 있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수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가져오래요. 소견서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전문 업체에서, 아, 이거, 요건 요래서 수리가 필요하고, 요건 요래서 수리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 점검하는데 그게 700만 원 된대요. 아, 700만 원 들어서 돈이 많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대요. 지금 그이 수리를 맡겨놓고 택시 보험사 측에서 앞은 해주고요. 앞은 수리해주는데 뒤를 안 해줘갖고 아직도 지금 공장에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저게 있어야 나가서 일을 할 텐데 저거 하루에 가면은 얼마 받나요? 한 50만 원 받나요? 예, 그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근데 지금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다. 일용직으로 하루에 뭐한 15만 원 받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아, 지금 저거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거 수리하는데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쭉 점검하면서 이거 수리 필요해. 이거 수리하자. 이건 괜찮아. 그렇게 해서 점검하면서 수리비까지 하면은 1,000만 원 나온대요. 수리는 안 하고 점검하면서 요래 해서 다 정리점검하는 데는 그러면은 700만 원의 그 감정비가 든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자, 나는 저거 이 소송하시겠습니까? 자, 우선 일단 내 돈으로 수리하고서 일하면서 소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700만 원 들여서 수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받아서 택시보험사에 수리비를 대달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지금 상당히 여기 11월 5일날이라고 돼 있는 CCTV가 그럼 벌써 얼마나 됐나요? 두달 거의 다 됐나요? 예. 이분은 20일째 세워두고 계시다 그러는데 근데 20일째보다 더된것 같아요. 일단 내 돈으로 수리하고 일하면서 소송가자가 88%. 700만 원 들여서 수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받아서 택시보험사에 수리비 대달라고 하자 12%. 이 12%는 예,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비읍비비에 비읍비읍. 뭘까요? 바보예요. 왜냐하면 700만 원 들여서 결국에 감정이에요, 감정. 사감정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감정. 자, 이게 이러이래서 이게 수리가 필요하다. 그 개인 감정 받아왔는데, 저 택시 보험사가 인정 안 하면 꽝이에요, 꽝! 그러면 요거 700만 원 들여서 수리가 필요하다는 감정 받아갖고, 그걸로 소송하면은 법원에서 인정해줄까요? 절대 인정 안 해줘요. 다시 감정해야 돼요. 그럼 다시 감정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또한 700만 원 들겠죠? 네. 그렇게, 그러면 1,4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1,400만 원 들어가서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아, 요건 요로해서 수리비가 얼마 필요하다. 수리비가, 아, 이거 한 1,0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1,400만 원 들어서 1,000만 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해요? 일단 내 돈으로 고쳐야죠. 내 돈으로 고치면서 고쳐서 일을 하면서, 자, 이거 네가 들이받아고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다. 그걸 갖다, 그거를 소송해야죠. 이거요. 아, 우선, 이 점검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긋나는 게 있죠? 그거 다 촬영해놔야죠. 요래서 요게, 만약에 이게 쭉 펴졌다가 쭉 들어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사다리 같은 게요. 근데, 아, 스카이, 이게 접히는 거죠. 예, 접히는 거. 그게 접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게, 이게 어긋난다. 요거, 이대로 작업하면 위험해요. 버킷에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걸다 설명하면서 카메라 찍어놓고, 영상 찍어놓고, 그럼 법원에서 인정해 줄 텐데. 예, 근데, 아, 요건 요래서 수리가 필요하고, 요건 요래서 수리 필요하고, 택시보험사 인정 안 해주면 그건 허당입니다.
내 돈으로 고치세요. 지금 보험사에서 네 돈으로 고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인정 안할 수도 있어. 인정 안 하니까 소송하는 거잖아요. 소송에서 100% 인정받을지, 사고 자체는 백대빵이죠. 아니면 일부는 아 이건 편승 수리 같다. 아 이건 수리 안 해야 되는데 요번 게 같이 했다. 예, 편승 가면서 요건 묻어서 가는 거. 그게 일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더라도 수리를 해야죠. 저 언제까지 세워둘 겁니까?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